숲속에 빵집이 하나 있을 만한 소보로 빵이 보입니다. 하지만 정체는 바로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. 오렌지 황갈색의 이 버섯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엽수림이나 침엽수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성인 손으로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커다랍니다. 어릴 때는 바늘 모양이다가 성장하면서 둥근 산 모양을 거쳐 평평하게 펴집니다. 버섯 중에 가장 큰 버섯이라 그런지 쉽게 뽑히지도 않습니다. 야생 버섯 중에 살이 가장 많고 대도 가장 굵은 식용 버섯입니다. 유럽에선 숲으로 끓여 먹습니다. 문어 맛이 난다고 하는데 언뜻 보니 문어 대가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가세 안쪽인 자실층이 너무 물러 빨리 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 맛의 호불호가 갈리지만 만성기관지염과 소화불량에 좋다는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을 여름 버섯 산행 때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